제가 마지막으로 환자 한 케이스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사시는 분인데 제가 개업해 있을 때 서울까지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갱년기가 온 겁니다. 폐경이 됐어요. 폐경이 됐는데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어요. 검사란 검사는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본인은 몸이 너무 아파요. 온몸이 항상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개업했던 그 근처에 언니가 살고 있었는데 언니가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머니까 오셔도 되는데 너무 멀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와야겠대. 왜? 계속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처방해 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항상 따뜻한 물을 하루 6잔씩 마셔라. 그리고 식사 시간을 항상 규칙적으로 가져라. 아침은 7시에 먹고 점심은 12시에 먹고 저녁은 6시에 먹고 그 다음에 잠은 항상 9시에서 10시에 자라.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상황은 이겁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서 진짜 고지고대로 했어요. 근데 3주가 돼서 생리가 돌아온 겁니다. 그럼 왜 생리가 돌아왔느냐? 폐경이 될 상태가 아니었는데 몸관리를 못해서, 몸관리를 못했다기보다는 몸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제한테 진료를 받고 3주가 지난 뒤에 그간에 고생했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